부회장. 내 심장은 더 이상 너 때문에 두근두근 하지 않아. 왜요? 나는 더 이상 너 때문에 떨리지 않는다고. 왜요? 이 모든 결과의 답은 하나야. 뭐겠어? 그럼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띵동. 10년 만에 나타난 수술 휴유증이었어. 그동안 너무 쪽팔려서 눈코입이 다 지워져갔지만 회복! 난 다 회복됐어.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두근두근 노래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얘는 최면에서 풀린 거야. 잘 됐지? 정말인지 나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응? 뭐해? 가만히 좀 있어봐요. 뛰네. 콩닥콩닥 하는데요? 안 뛰면 죽게. 콩닥콩닥 콩따라락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뛰잖아. 전처럼 울렁울렁울렁 이러지 않잖아. 아니 좀 울렁울렁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좀 비벼. 내 심장이 아무리 정상이 됐다지만 이렇게 대놓고 붙어서 비비면 울... 뭐야 구혜정, 너 지금 아쉬워하는 거야? 내 심장이 울렁울렁울렁 안 하고 쿵닥쿵닥 뛴다니까 아쉽구나. 어? 아 따가. 뭐야? 병약한 진달래꽃 걱정돼서 왔는데 멀쩡하다니 다행이네. 하여튼간 손 더럽게 매워. 근데 심장 수술할 때 들은 노래를 10년 뒤에 다시 들었다고 해서 그게 막 반응하고 그러는 거, 그 의학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게 아니라 억울한 거야. 얘한테 속아서 너 좋아하는 줄 알고 깎아버린 내 수염이랑 쪽 빠진 내 볼살이 너무 억울해. 억울하게 해서 미안하네요. 하긴 신기 새끼보다는 훨씬 더 말이 되네.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기도 하네. 심장 수술할 때 틀어준 노래를 들으면 심장이 반응을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멀쩡하던 심장이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 노래에 반응하기 시작했을까? 그러게요. 이 노래는 심장이 죽어갈 때 다시 살아서 두근두근 뛰라고 틀어줬던 일종의 응원가였어. 설마 지금 다시 그 심장에 이 응원가가 필요해진 건 아니겠지? 저기 지난번 독거진 검사 파일 다시 봐야겠어. 가져와봐. 있잖아요. 내가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게 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심장이 심장이 뭐 이유야 어쨌든 막 두근두근 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보면 그걸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외적 요인에 의한 심장의 두근거림을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냐는 건가요? 이상하죠, 그쵸? 그런 게 착각되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죠. 전력질주를 하거나 롤러코스터를 탄 후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성을 보면 호감도가 급격하게 높게 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사랑도 착각이 되는 거예요? 심박수를 올려주는 외부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뭐 가능하겠죠. 네 두근두근 노래가 날 울렁울렁하게 만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게 착각될 수도 있는 거군요. 되게 억울하네. 아, 우리 CF 그냥 가는 거야. 난 더 이상 억울할 일 안 만들어. 그래,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야, 그지? 뭐가? 난 또 자기가 애정 언니한테 약점 잡혀서 계속 이용당하는 줄 알았거든. 없어졌어. 나도 내가 약점 같은 거 잡힐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아주 깜짝을 놀랐는데 역시나 아니었어. 그럼 독고진이 구혜정을 좋아한다는 건 절대로 아닌 거야, 그지? 누구야? 그런 소문 낸 건 누구야? 고소할 거야. 너야? 내가 너무 정신줄을 놓고 주변 단속을 못했어. 소문나기 전에 정리해야 돼. 부모님 안 됐어요. 애정이 누나한테 완전 차인 거잖아요. 내색하지 마. 누구든 소문내면 소송이야. 역시 문 대표는 내 편이야. 부모님 성격이면 당연히 그렇겠죠? 물론 나도 살짝 고소하긴 해. 대표님도요? 그동안 독재자 폭군 같은 독고 비유 맞추면서 욱했던 적 나라고에 없었겠어. 전 어땠겠어요? 우리 독고 그동안 너무 지잘난 것만 알고 살았는데 여자한테 차이다니. 구혜정 씨 정말 장해. 독고이님 잘 모르는데요, 애정이 누나 식구들도 독고이님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독고만 너무 안 됐네. 잘 됐죠. 맛있냐? 네. 자, 이제 니네 집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야, 띵똥. 7살이면 난 배려 없이 눈치 없이 떠들어도 되는 나이야. 들은 대로 말해. 응? 괜찮아. 독고지는 똥꼬. 됐어. 다 알았어. 아저씨, 우리 고모랑 이렇게 붙어있고 싶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니네 고모한테 내가 뭔가 엄청난 힘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어졌어. 더 이상 자기장은 흐르지 않아. 봐봐, 붙지 않아, 붙지 않아, 붙지 않아. 붙었다. 더 이상은 안 끌려가. 와. 성규야, 너 왜 여기 와서 텔레비전을 봐? 얼른 나와 가자. 쉬로 나 더 볼 거야. 구영규, 너 혼나? 빨리 가자. 그냥 놔둬. 지금 3D로 손오공이 튀어나와서 눈앞에 있는데 그걸 두고 발이 떨어지겠어? 너나 일로 와서 나랑 얘기 좀 해. 얼라 얼라. 자, 봐봐. 지금 주변 소문은 내가 싫다는 너 쫓아다니고 넌 도망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정정해. 맞는 말이잖아요. 도저히 수치스러워서 안 되겠어. 내 상황은 뒤집어졌어. 난 내 갈 길로 갈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구혜정이 끌려오네. 미쳤나 봐. 저쪽은 도로선데 끌리고 그래. 구혜정, 너 지금 나한테 끌려? 너 나한테 끌리는구나. 끌리긴 누가 끌린다고 그래요. 자석이 그렇다는 거지. 이 자석처럼 내가 돌아서서 간다니까 너 나한테 끌리지. 자석한테 갖다 붙이지 마요. 그럼 이거 한번 다시 차고 확인해 볼까? 내가 왜요? 나도 외우가 궁금하니까 한번 차고 확인해 보자는 거야. 자. 어? 싫어요. 오, 뭐 차겠다는 거 보니까 정말로 나한테 끌리는가 보네. 응? 끌려, 끌려, 구혜정 끌려.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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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 형규 가자. 끌려, 끌려, 구혜정이 나한테 끌리네 이거. 어?
가자. 끌려 끌려 회장이 끌려. 미안해서 어떡하나. 난 돌아섰는데. 형규 얼른 일어나 가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야 띵동 끝까지 보고 가. 2탄 3탄도 다 보고 가도 돼. 구회정 잘 가. 나는 이제 6090 나의 안전지대에서 평화로울 거야. 수치스러운 짝사랑은 구회정 거야.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어. 그동안의 수치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이왕이면 자존심도 확실하게 살아나게. 맞다고 인정하고 가. 끌려 끌려 구회정이 끌려. 어쩌나. 수치심에 확 빠져줄게. 그건 절대 인정 못해주겠네. 형규야 고모 진짜 간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안경 놓고 가. 안경. 그렇지. 끌려 끌려 구회장이 끌려. 버진한테 끌려. 구회정이 휘젓 것 같는데도 나는 88 훌륭해. 근데 구회정은 뒤늦게 끌리고 있어.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되게 미안하네. 끝밥 패밥 행밥. 실주야, 방송하기 싫다는 너 억지로 내보낸 내가 잘못했다. 너 그냥 중국 가서 하려든 공부해. 엄마 더 이상 너 안 말릴게. 평소 말리시는 대로 할게요. 저 안 가요. 너 구회장이 걔 때문에 그래? 걔는 절대 안 돼. 진심으로 말리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진심으로 보였나 보네요. 창피해서 개모임도 못 나가. 골프도 못 나가. 엄마 이러다가 그냥 은둔형 회토리 될 거다. 제가 놀아드릴게요. 한의원 차트에 적힌 대로라면 구혜정 집이 여기 어딘데. 야쿠자 애인이 지어준 아방궁에 산대는데 내가 직접 쳐들어가서 증거를 잡아 배줘야 우리 필주를 꺾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응? 뭐야? 뭐야? 아방궁이 어디 있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 집이 구회장이 집이에요? 예. 여기는 그냥 식구들만 살고 구회장이는 딴 데서 딴 사람이랑 살죠? 여기서 애정이랑 우리 세 식구 7년째 같이 쭉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건 아니지. 차라리 뒤가 구린 여자가 떼내기 훨씬 더 쉽지. 제일 힘든 게 궁상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이거? 뭐? 궁상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건 다 심장수술 휴유증 때문이었어. 두 사람 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 그런 일도 있구나. 괜히 애정이 누나만 들렸다 놨다 했네. 그동안 지질이 똥꼬지니 버렸던 일 다 수습해야겠어.
강세리하고의 CF 계약. 그냥 가. 끝. 다행이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독고진. 아, 그리고 운동화 기부 행사 구회장이 하라고 해. 그건 왜? 생색내는 거 좋아하잖아. 저기 말대로 구회장 들었다 놨다 한 것도 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기부 같은 거 하면 비호감 이미지 좀 나아지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어, 그런데 비호감 이미지는 윤필주 씨랑 있으면서 나아지게 할 거니까 그런 건 독고가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그 한의사도 같이 가라. 그래. 아, 나 당분간 벤탈 일 없으니까 짬짬이 구혜정이 타고 다니라 그래. 그 벤 타고 한의사 선생님이랑 데이트하는 거 찍으러 갈 텐데. 잘 됐네. 산티나지 않게 보여야지. 필요하면 둘이 같이 타고 다니라 그래.